유료신문의 김동욱입니다. 그 후보님들 그 답변을 잘 들었고요. 제가 그 의문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교민 이제 그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그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뭐 썬데이 마켓 같은 식의 어떤 그런 것이 실제로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뭐 사업 유치단이나 복지 연수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교민 전반에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후보님들이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뭐 제 질문은 지금 이제 답변을 먼저 들은 셈이 됐는데요.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교민분들은 이제 그 후보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좀 식견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과연 이 교민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. 예, 그거를 제대로 알고 계시면 답변도 제대로 나올 수 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